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켓보스를 용접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워킹 더 컵 테크닉으로 용접하는 방법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뿌리 용접을 한 후에 파이널 용접을 하는 투패스 과정을 소개시켜드렸고요. 오늘은 또 다른 테크닉을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만 작업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배워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그리기 테크닉입니다. 자, 이렇게 핏업을 했고요. 1과 2분의 1인치죠. 파이프 사이즈는 40A 스케줄 10 스테인레스 파이프입니다. 용접기 세팅은 이렇게 했습니다. 우선 어떻게 용접이 되는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보셨다시피 아주 빠른 속도로 용접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높은 전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열 입력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얇은 파이프를 적용하는 경우에 파이프 쪽으로 열을 집중하면 파이프 쪽에 언더컷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파이프 내부가 산화되거나 또는 구멍이 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여드린 테크닉은 랩 조인트 용접과 플랜지 용접을 할 때 소개시켜드렸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소켓보스 용접에 응용하는 걸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랩 조인트 용접과 플랜지 용접에 대한 영상들도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다른 사이즈 용접에 대한 내용과 다른 포지션에 대한 내용들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